우리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잔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제례 들어가기 전에 적접하게 안 하고 분소하게 약식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그 우리 어울림 바이크에 앞으로 잘 되기를 위해서 풍문이 아닌 기원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24 갑진년 3월 9일에 어울림 바이크 회원 일동은 천지 신명과 이 땅의 모든 신께 간절히 고합니다. 올 한 해도 회원 모두 사고 없이 안전하게 라이딩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옵고 회원 모두 무병무탈하게 돌봐주시옵소서. 작은 정성으로 조촐한 재물을 올려오니 보살펴 주시옵소서. 2024년 3월 9일 어울림 바이크 회원 일동. 여기 간소하게 절하실 분은 저랑 같이 삼배합니다. 삼배 같이 하시죠. 약식으로 하니까 삼배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1년 내내 아무 사고 없이 자, 다음은 이제 여기 개인적으로 나오셔서 저 절하실 분, 절 올리실 분. 이거 놓고 했어야 되는데. 또 하실 분, 절 하실 분, 술 한잔 따로 고 하실 분 나오세요. 형 식구분들 나오세요. 하실 분 안 되세요? 네. 제가 못 쓰면 곤란해도 돼요. 술한잔 따로 구해. 술한잔 따로. 술 따라 드려요. 자, 이리로 오셔요. 한우 씨. 삼배하는 거예요? 삼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술한잔 따라 드려. 같이 해도 돼요. 혼자로. 혼자 한다고? 받으시오. 발수님은 사진 찍으시는 분이 발수님.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잘먹힌다 보니까 안에 맞지 약해. 이렇게 어제 1400km 손님 어디 갔어? 사모마마님 또 하실 분 안 계세요? 올리실 분? 절 올리실 분 안 계세요? 네 분 시간 주세요. 5년 타고 싶었다고 이해하는데 그건 지금 한창 지금 연락인데 벌써.